그렇기 때문에 경술생들은 내년 을사년이 되면서부터 이게 내가 운기가 들어오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바쁘시겠다. 실속이 없지만 이 바쁜 만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무슨 사업을 계획하려나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먼저 답사부터 해야 되고 저기 하듯이 올해는 그런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라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2024년 갑진년 네. 개띠 운세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개띠분들 지금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신도로 계속 계시는 분들도 이제 개띠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띠로서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올해 갑진년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운의 문이 열리는 형국도 많고 또 이렇게 또 개띠분들 중에서도 올해 이렇게 큰 문서를 질 수 있는 운, 또 큰 재물을 질 수 있는 운, 이런 운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개띠분들의 전체적인 좀 운서로 좀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전체적인 운세가 나쁘질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띠마다 하면서 나쁘지 않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에서 이 개띠하고 용띠하고 이게 뭐 상충이다, 원진이다 이렇게 해갖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띠와 상관이 없이 내가 태어난 그 기운 자체로서 얼마든지 좋은 기운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갑진년에 이 개띠들이 이렇게 운기 자체에서 뭔가를 진행해도 될까 했을 때 충분히 진행하시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개띠들을 보면 올해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이 문서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서운들이 지금 좋게 흐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내 집 장만 하시는 분들 장만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물건이 있는데 그걸 교체해야 된다, 헌집 주고 새 집 얻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문서랄지, 아니면 우리가 진급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도 다 문서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적으로 굉장히 운이 따르는 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개띠분들은 성향으로 좀 봤을 때 좀 어떤 성향이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계신가요? 개띠들이 조금 처음에는 첫인상들이 다 까칠할 수 있어요. 약간 이기적인 면도 보이는 것 같고 조금 개인주의적인 것도 보이는 것 같고 하는 성향이 처음에는 있는데 개띠들은 한번 믿음을 주면 그분들은 진짜 의리 좋게 쭉 가시는 분들이 개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1세 갑술생 분들의 좀 운세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진짜 의젓하고 의리 있고 진짜 이렇게 깊이 있으신, 나이는 30대 이제 31살로 갑술생이죠? 네네, 갑술. 갑술생들 이렇게 진짜 뜻뚝 있고 의지력도 좋고 믿음직스럽고 하시는 갑술생들이거든요. 또 꿈들이 또 그 갑술생들은 조금 포부나 꿈이 좀 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게 조금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보이긴 하는데 갑술생에는 특히 이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일, 요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나랏밥을 먹는 게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직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3세 임술생 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40대 임술생 같은 경우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 나만의 세계, 또 이렇게 조금 내가 좀 까칠하고 이렇게 좀 이기적인 그런 면이 개띠들한테 보인다 했잖아요. 그게 좀 더 도드러지는 게 임술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이 임술생들은 좀 알뜰살뜰해서 내 재산을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짜다, 이렇게 조금 좀 꽁생원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기가 잘 받쳐지지 않아서 내가 막 바위를 깨듯이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도 또 임술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갑진년에 들어서 임술생 여러분들은 큰 재물이 온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내가 좋은 인연줄로 가다 보니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작은 행운은 따라 들어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술생
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인맥박맥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짝을 지으면 쭉 가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분명히 좋은 인연에서 내가 조금 덕을 보는 내가 뭐 덕을 볼 일이 있으면 올해는 조금 부탁을 해볼 수 있는 좀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부탁해보면 조금 거기서 좋은 기회가 얼어지는 이런 해일 것 같아요. 43세 임술생분들은 이제 재물운 보다는 이제 약간 인연운이라든지 네네. 귀인운이 좀 많이 강하신 그렇죠. 편인 거예요. 네, 인연법, 귀인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55세 경술생분들의 운세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경술세 자체는 자기 스스로를 단독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자기의 정해 법에 의해서 좀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로운 분들도 많고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신 분들도 많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경술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술생들 역시도 55세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이 경술생들한테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제안이나 기회 같은 게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직장에 계신 분들 같으면 뭐 진급의 운이랄지 아니면 이직의 운이랄지 아니면 이제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뭐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무엇인가가 다른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이런 이동의 운이 조금 같이 따라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술생들은 내년 을사년이 되면서부터 이게 내가 운기가 들어오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바쁘시겠다. 실속이 없지만 이 바쁜 만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무슨 사업을 계획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먼저 답사부터 해야 되고 저기 하듯이 올해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술생들 여러분 다 올해 나쁘지 않거든요. 운기 자체는 흐름은 자체는 막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또 정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술생분들 중에서도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인연이나 귀인운이 조금 들어오시는 게 있을지 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자, 경술생들은 지금 뭐 이미 좋은 짝을 만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혼자 외로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해의 인연법에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막 문이 확 열려 가지고 저기 뭐야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간다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반기로 흘러가는 운세에서는 겨울적으로 내가 여름은 외롭게 보냈지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연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술생 분 중에서 돌싱이 되셨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혼자 계시는 분들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개띠분들한테 좀 좋은 꿀팁이나 어떤 그런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될 거나 좀 참고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개띠분들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모두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